로봇 청소기 주제에 이렇게 예뻐도 되나? 진짜 사람이 꾹꾹 눌러서 닦는 그런 느낌으로 걸레줄을 해준다. 여기에는 듀얼 AI 칩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굉장히 잘 피해갑니다. 이 부분은 진짜 만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3대 이모님으로 유명한 바로 그 제품이죠. 로봇 청소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핫한 브랜드에서 가져왔어요. 바로 물걸레 청소로 정말 유명한 나르발의 신상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프레오 G 울트라입니다. 9월달에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10월 1일에 출시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인데요.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이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뭐 또 어떤 기능이 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고요. 그럼 나르발의 프레오 G 울트라 어떤 제품인지 같이 보시죠. 이번 나르발의 프레오 G 울트라는 기존 프레오 X 울트라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도 성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어요. 이 제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는 제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장애물 회피 능력도 굉장히 좋고 물걸레 청소도 진짜 손으로 빡빡 닦은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우선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로봇 청소기 주제에 이렇게 예뻐도 되나? 할 정도로 좀 놀랐는데, 로청 본체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스테이션은 이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뭔가 동글동글하면서도 좀 매끈한 느낌, 그런 느낌이죠. 화이트와 실버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좀 고급진 그런 컬러 조합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확실히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좀 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단 커버를 열면 정수통과 오수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커버를 열고 닫을 때 이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좀 고급진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 정수통에 있는 물로 걸레를 세척한 후에 오수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간 커버를 열면 더스트백이 있고요. 이 커버를 여는 방식도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탈부착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더스트팩 옆에는 세정액을 꽂을 수가 있고요. 기본 구성품에 세정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본체도 커버를 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사소한 포인트에서 뭔가 마무리를 잘 해놓을 때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이번에 장애물 회피 능력이 아주 좋아졌는데, 여기에는 듀얼 AI 칩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로청 제품들은 보통 하나의 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두뇌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뭐 당연히 더 똑똑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듀얼 RGB 사물 인식이라고 해서 RGB 카메라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로봇 청소기보다는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요. 장애물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청소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특히 가장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장자리를 굉장히 잘 인식하기 때문에 아주 밀착을 완벽하게 해서 청소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닥에 케이블 같은 게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케이블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좀 잘 피하는 편이었고요. 이런 뭐 장난감들, 이런 조그만한 뭐 물체들, 이런 게 바닥에 있어도 알아서 굉장히 잘 피해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장애물로 놓고 좀 테스트도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식을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테스트는 못했지만 이게 거울 같은 경우도 인식을 해서 피해 간다고 합니다. AI 성능 미쳤는데? 제가 이 제품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진짜 뭐랄까, 청소 성능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뭐 딱히 단점이라고 말할 부분이 별로 없을 만큼 성능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부모님 댁에다가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방문을 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거의 결벽증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굉장히 깨끗하다, 굉장히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고양이 키우면 이제 털도 엄청 날리고 또 고양이 화장실, 이 화장실 근처에 모래가 엄청나게 튀게 돼요. 제가 그 화장실 방을 몇 번 가봤는데 뭐 거의 모래가 튄 게 없을 정도로 늘상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짜 만족했습니다. 하단을 보면 제로 탱글 롤러 브러쉬라고 해서 엉킴이 없는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데, 몇 번 돌린 다음에 꺼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털 같은 게 엉킴이 따로 없더라고요. 반려묘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도 아주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물걸레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물걸레질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진짜 바닥을 아주 빡빡 닦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물걸레의 청소 능력이 12N에 180rpm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12N의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눌러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진짜 사람이 꾹꾹 눌러서 닦는 그런 느낌으로 걸레줄을 해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걸레 모양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모양이 동그란 걸레보다 구석 청소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로청을 여러 대 사용해봤는데 걸레질 하나만큼은 진짜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물걸레 잘 되는 제품 찾으신다면 이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진공 청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8000파스칼 정도였는데 이제는 12000파스칼로 흡입력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제가 직접 테스트한 건 아닌데 이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 쇠구슬을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박인 게 여러분들 쓰레기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마른 일반 쓰레기를 뭐 건식 쓰레기라고 하고 이렇게 뭐 액체류 같은 거를 이제 습식 쓰레기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건식 습식을 구분해서 청소해줍니다. 바닥에 우유를 뿌려봤는데 진공 청소를 하다가 우유 근처로 가니까 이걸 바로 인식하더라고요. 일단 브러쉬를 들어 올리고요. 바로 여기서 걸레질을 해줍니다. 제가 우유를 상당히 좀 많이 뿌려놨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걸레를 세척해서 다시 청소를 해주고 이걸 뭐 알아서 한 3, 4번 반복해주더라고요. 이 로청 자체가 바닥의 오염도를 체크해서 결국에는 깨끗해질 때까지 해주는 구조인데 뭐 진짜 여러분들 가끔 음식물이나 뭐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쏟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이 청소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쓸만하더라고요. 나루아라면 또 정말 유명한 게 직배수 시스템이잖아요. 이 제품도 역시 직배수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설치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물탱크 관리가 진짜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따를 필요도 없고 물을 버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뭐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물탱크 관리하는 것도 은근히 귀찮고 좀 일이기도 한데 이 직배수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편리함의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이걸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저는 조만간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구매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션도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걸레는 온수 세척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온풍 건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걸레를 세척할 때 전해수를 만들어서 세척해주는 이 기능, 이게 조금 특이했어요. 다른 제품에서는 좀 볼 수 없는 특징이죠. 그리고 온수 세척도 걸레의 상태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커피나 간장 뭐 이런 액체류의 경우에는 60도의 고온 세척을 해준 다음에 75도로 살균을 해주고요. 근데 밀가루 같은 이런 전분이 있는 경우에는 45도의 온수로 세척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너무 고온으로 세척하게 되면 전분 때문에 뭉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구분해서 세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 사용자가 이런 세척수의 온도까지 일일이 설정하려면 굉장히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알아서 스마트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뭐 칭찬만 계속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엄청 오래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사용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거는 바로 앱이었어요. 이 앱이 제 생각만큼 그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근데 우측에 있는 아이콘들이 어떤 기능인지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기능을 설정하려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눌러봐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조그만 아이콘들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표시해 놓았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쉬운 점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아무래도 플래그십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긴 해요. 이 제품의 정가가 169만원인데요 이게 사실 동급 타사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면 20만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추가로 직배수 키트 또는 액세서리 키트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직배수 키트 같은 경우는 따로 설치를 하려면 거의 25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여러모로 상당히 혜자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나루왈의 따끈따끈한 신상 프레오 G 울트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로봇 청소기 중에서는 가장 진짜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기였고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구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